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차오레 통해서 나온 스타 익스플로레이션 뭐 우주 탐험해가지고 우주 전함 시리즈라고 그럽니다. 예, 그냥 뭐 스타워즈 기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26피스고 뭐 이렇게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뒤쪽에 지금 만드는 게 3개가 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. 기대 이상으로 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. 예, 정식 수입된 제품입니다. SK2에서 나왔고 자, 꺼질래? 자, 만들어볼까요? 요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기자기하게 만드는 재미가 좋죠. 네. 가격은 좀 비싸다는 생각은 들기도 하긴 하는데 800원에 이 정도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럼 8,000원이면은 이게 10개인데 설명서 꽤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. 자, 박스 안에 한 것도 없고 이런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. 만들고 붙여주시면 더 이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오, 이건 왠지 피스가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. 나와라 피스! 자꾸 이렇게 부품 잘 흔들어 보셔야지 자꾸 요즘 부품을 빠뜨려서 혼나고 있습니다. 왜 그러죠? 제가 칠칠 맞게. 네. 눈도 시력도 좋은데 1.2, 1.2에서 오, 독특하게 붙이는데요. 중간에 좀 뻥 뚫어지게 크기도 꽤 큰 것 같고요. 짠짜자잔짠. 오, 위에다가 또 멋지게 또 한 판 까네. 투명하게 한다. 평평하게 누르면서 독특하게 끼는 느낌이 희한하네요. 이따가 주황색. 제가 주황색을 참 좋아하는데 주황색이라. 그다음에 이걸 끼우려는데 이걸 이렇게 끼우려는 건지 이렇게 끼우려는 건지는 얘기가 없네요. 설명서를 보고 한번 이렇게 끼우려는 것 같습니다. 그런 게 좀 짝퉁들이 좀 신경을 덜 써서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왜 그랬어요? 또 어떻게 하는 거야? 자, 이렇게 한 상태에서 4개 꽂아주시고요. 다음에 이놈 꽂아주시고 다음에 날개를 이렇게 꽂아주랍니다. 꽂은 상태에서 오, 이건 희한하게 조립을 하네. 느낌이 여기 이쪽으로 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. 아, 똑같은 걸 두 개 만드는 거구나. 이런, 이렇게 껴주시고 앞에다가 두 개 박아주시면 되고요. 그럼 뭐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면 되겠죠. 자, 저건 이따 붙여야지. 남은 거다가 스타워즈도 몇 개 해봤지만 이렇게 생긴 것도 처음 보네요. 이제 물론 스타워즈 기체가 워낙 많아서 제가 해본 건 한 6-7개 정도밖에, 그것도 카지에서 나온 거 다 해본 거죠. 그거밖에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뭐야, 이렇게 부품이 지저분해. 이건 탄 건가요? 부품이 녹은 건 봤는데 아야 오, 손톱이 피부가 찝혔어. 예. 또 이렇게 좀 까맣게도 그을리고 그런 것도 처음 보네요.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걸로 또 가비트다가 켜주시면 된다고 합니다. 조용히 하자고요. 예, 켜주시고요. 그리고 나서요 이 비행기에다가 이렇게, 예, 그냥 끼워주면 된다고 그러네요. 이게 다야. 마무리가 그런데 이제 스티커를 이쁘게 붙여보면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. 좀 단순하죠 지금은요. 그러나 가운데다가 이쁘게 주황색 스티커를 띄어서 활주로. 어우, 이거는 그러면 분리를 못한다는 얘기 아니야? 평생 가지고 있으라고? 뭐야, 긴데? 일 띄고 붙여야 되나?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? 네, 저걸 띄고 붙여야 붙여지네. 네, 오, 멋있어졌어. 이렇게 하시고 다시 위에다가 블록을 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우주선 로고. 뭐야? 오렌지 전함. 그리고
날개에다가 이거를 붙여주시면 된다고 그럽니다. 행복 자고. 여기가 아닌, 아, 요거는 여기. 미사일이 빠졌습니다. 여기다 안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고. 또 이것도, 저거, 한쪽 거는 양쪽에다 다 붙였는데, 이거는, 자자자. 요걸 한쪽에만 붙여주는 것 같네, 스티커가. 요거밖에 없는 거 보니까. 이거를 어디다 붙이라고. 이쪽에다가, 안쪽에다만, 바깥쪽에 붙여줘야 더 이쁜 거 아닌가? 네. 뭐, 붙이는 사람 마음이죠. 그러나, 두 개밖에 없는 관계로, 안쪽에밖에 붙일 수가 없다는 아쉬움이 남아 있는데, 오, 붙이고 나니까 또 괜찮네요. 아까보다 훨씬 낫죠? 네. 오, 그 박스 어딨어? 박스 그림 봤을 때는 좀 그렇다 싶었는데 또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오, 나름 괜찮네요. 네, 이렇게 돼 있고요. 앞쪽 모습인데 이렇게 접히죠. 접히고 슝 엑스윙 같은 느낌이 들고요. 오, 잘 만들었다. 네, 옆모습 슉슉슉슉. 뒷모습 슉슉슉슉. 800원짜리는 치고 꽤 괜찮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. 네, 물론 블록 몇 개 안 들었긴 하지만 피규어도 없고요. 예,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총 4개 시리즈인데요. 예, 이것도 괜찮은 편인 것 같네요.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괜찮고요.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더라고요. 이것도 엑스윙에 있던 거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뭐 활용해서 조금 다르게 만들었겠죠. 이거는 별로 좀 바나나 전환 같은데 이것만 별로 빼고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예, 이건 이제 스타워즈 엑스윙 시리즈 거기서 전화 그 기체인데 예,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꽤 귀엽게 잘 나온 것 같고요. 예, 물론 이제 뭐 가격 대비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한번 그냥 초보자분이나 집에서 이런 비행기 좋아하시는 분들 아기자기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